뭐야? 수영복 입고 왔어? 너무 벗으면서 들어와. 너무 아니 뭐 일부러 지금 썸네일 각 잡는 거야? 아니 너무 오 좋다. 어서 와. 너무 더워. 위린이 촬영 지금 얼마 만에 지금 하시는 거야? 어허 여성 게스트분이 많이 오셨다고. 내가 필요 없겠더라고. 아 근데 또 양준 누나만 사람이 없지. 아 이상결만 같은데? 그냥 토크 술 먹고 일하고 술 먹고 일하고 하다 나 지금 귀 먹었잖아. 귀 뭔 소리야? 귀 먹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면역력이 완전 떨어지면은 내가 잘 안 들려. 갑자기 온 거야? 갑자기 이번에 그래? 처음 증상이야?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어. 약간 그 이 이명증 비슷한 거 아니 뭐냐? 이명도 있고 저온 그러니까 낭청기가 있는데 그게 컨디션이 훅 떨어지면은 그 낭청기가 나온 거야. 기침도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단 코로나야가 당당하고 내가 또 다시 한번 자극 불씨가 됐어. 아 유명인사 한번 해보게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진행을 너무 까먹었는데. 다 까먹 아니 또 몸을 익힌 거라 까먹진 않아. 몸으로 익혔다고? 그럼 몸으로 익혔다고? 마시면서 몸으로 익혔지. 몸으로 익혔다고? 뭔 소리야? 오늘 한번 눈 가리고 한번 해보자. 눈 가리게 뭘 하는지 얘기를 해. 그걸 지금.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세 달 가까이 됐는 거야 한지. 왜 그렇게까지 아는 거야? 누구 잘못이야? 어? 모두의 잘못이야. 모두의 잘못이야. 어. 아니.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아니.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야. 이제 너 여기 와봐서 알지 지금. 응. 너 지금 도보로 왔잖아. 응. 택시 타고 왔을 거 맞아. 택시 타고. 5주 가면 그만큼 지금 너무 홍대랑 너무 접근성이 멀어져서 너무 힘들어지고 내 생각에는 이제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는 진짜 직장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짬 내가지고 와서 맞아, 집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청계천 와서 찍자. 아 그래? 왜? 원래 청계천 쓰는 거 좋아하잖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이제는 술 먹는 거 안 돼 거기. 아 그래? 어 금지걸? 아 맞아 술 먹는 건 안 돼. 물병에 담으면 되지. 우리 유튜버야. 저희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습니다. 얘만 겁니다 얘만. 여기가 다 좋은데 게스트를 초대하기가 좀 너무 그래. 이제 어려운 환경이 돼버려서 이제는 뭐 우리가 옴짜옴짜 알아서 좀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위린이 키우기 시즌 1은 어떻게든 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어영부영 넘어갈 수 없잖아. 끝은 아니고 이게 끝은 아니고 뭐 얘가 발악을 할지 아니면 또 뭐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치. 시즌 2에서 뭐 좀 중립으로 나올지 누가 알아. 그래서 요번에 저번에 중간고사 때 통과했어? 아니었어? 뭐 애매하게 끝났지. 아니야. 중간고사 통과지. 온라인 테스트 조작했어. 누가 속이야. 아니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최종 통과. 최종은 통과시키는 걸로 했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기말고사까지 왔는데 문제를 최대한 쉽게 냈어. 그냥 생각하면 돼. 생각만 하면 할 줄 아는데. 유튜브 가는 거야? 이거야. 아니 생각하면 안 돼. 아 아니 보기가 보기. 객관식까지.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어. 너 몇 문제인데? 열 문제. 아 열 문제나 돼? 열 문제나 되다니. 열 문제는 해야지. 그럼. 쉬워 근데. 보면 알 거야. 아, 다 쉬워. 유치원 네가 말로는 설명 못했잖아. 근데 다 안다고 뭐, 그때 막 다 알아. 다 알아. 말로 설명 못하는 거야. 다 알아 이랬잖아. 기억나 안 나? 이거 아 나는데 그건 3개월 전이고. 내 머리통에 다 뽀록 나서 전복 아니었노? 어? 전복 같은데? 전복. 자 일단 문제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열 문제를 냈고요. 같이 풀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 그치? 그치? 뭐, 위린이 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시간 제한 있어야지. 시간 제한 시간까지? 뭐 한 문제당 1분씩에서 10분. 아 1분? 아 리더 시간 줘야지. 1분 15분 20분 아 20분 너무 길어.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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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지키고 자 시작과 동시에 넘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 이건 알지. 싱글 모터 이렇게 거기서 미안해. 아니 알지. 한 명 있을 수 있다 한 명. 자세히 읽어보자. 관련 듣기. 삐는 아니야. 우리 왜 사용하지? 이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닌 걸 찾아봐. 맞는 걸 맞는 게 뭘 맞는 걸 찾는 것이다. 아닌 걸 아닌 거 아닌 걸 찾아봐. 이라고 틀어봤자. 아닌 걸 찾아봤어. 보고 있을게. 알잖아 알잖아. 눈 쳐다봐. 왜 쳐다봐? 말해봐. 너 문제 생긴 거잖아. 다음 중 위스키 종류와 제품이 맞지 않는 것은? 아씨 이거 어렵다고 해. 어렵다고? 싱글몰트 블렌디드 발렌타인 선수면 맞지? 발렌타인 블렌디드야. 발렌타인 블렌디야? 아 이거네. 이자카야. 이자카야지 말려. 이자카야가 아니다 너? 뭐지? 맞는 걸 찾아서 그럼 또 아닌 걸 찾아보자. 아 이거를 모르겠는데 메이커스 막 먹었던 건데 먹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면 이자카야지 말려? 위스키 끝이 왔다. 문제 뭐야? 위스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트이야. 보지 마. 브라진님 나 아무래도 모를 것 같은데? 모르겠어. 넘겨. 모르는 거 넘겨.
8번 문제. 이것도 모르겠다. 위스키와 관련되지 않은 인물은? 어. 나랑 했을 때 했어 이거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관심 있으면 알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관심 없더라도 여기를 잘 읽어보면 찾을 수 있어. 뭔가 노드맨 아닌 것 같아. 지원한 것 같아. 데니스 노드맨님이 가장 힘들었어? 아니 너의 감대로 가. 한숨 있나? 9번. 9번. 다음 중. 캐스크. CS라고 부르는 캐스크 스팅스. 위스키의 정의는 무엇인가? 아. 위스키의 숙성 과정에서 엔젤스 쉐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 이거 그건데 아니다 뭔가 엔젤스니까 증발할 것 같은데 이제 3번 다시 보여드릴까? 아일랜드 위스키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아일랜드 위스키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A. 아일랜드 위스키는 일반적으로 보리를 3번 주유된다. B.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보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아? 아일랜드 위스키는 항상 피트를 사용한다. 항상 피트를 사용한다.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옥수수를 주로 사용한다. 항상 피트를 사용하지 않지. 그니까 맞는 걸 찾아봐. 맞는 걸 찾아봐. 미시오 말도 들어오면 너가 다 아는 거야. 맞는 걸 찾아. 맞는 거야. 맞는 거 오케이 그럼 치즈. 아까 그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지 내가. 네가 기분이 있잖아. 어. 너가 아까 비도 아니라고 치즈 아니라고 했고. 비지 그럼. 스코틀랜드 위스키. 그러면 4번 위스키. 4번 문제를 사용한 거. 4번 문제를 사용한 거. 그럼 A지. A밖에 없네. 이러고 있다. 6번 7번. 아니 이자카야 시퍼리는 난 처음 들어봐. 이자카야 술집이잖아. 오 똑똑한데. 위스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몰팅이란 뭘 의미하나요? A. 곡물을 발아, 곡물을 물에 담가 발화시키고 말리는 과정. B. 증류를 투박시키는 과정. C. 위스키를 캐스크에 넣어 숙성시키는 과정. D. 증류 후 물을 첨가하여 도수를 조절하는 과정. 이건 힌트 없어야 돼. 에이, 찍어. 몰라. 다 했어. 찍은 거야? 다 했어? 어. 자, 6분 만에, 6분 만에 풀긴 했어요. 자, 채점해 주시죠. 자, 1번 문제가 위스키의 기본 원료가 아닌 것은 너무 쉬웠지? 옥수수, 보리, 밀, 색, 있고 포도가 있었어. 어, 정답은 포도. 맞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일 증류소에서 생산된 몰트 위스키. 어,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어, 여기까지 자신감이 엄청 나서. 3번. 스코틀랜드 위스키, 아일랜드 위스키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좀 빨아 매겼다. 네, A. 아일랜드 위스키는 일반적으로 3번 증류. 3번 증류하는 게 아일랜드 위스키 특징. 어, 맞았고. 많이 너무 어려. 이것도 4번도 거침없이 했지. 버번 위스키는 어떤 원료를 주로 몇 퍼센트로 하는지, 채소 몇 퍼센트 하는지, 옥수수 56%. 이 사기는 진짜 머릿속에.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숙성시키기 위한 법적 채소 변이 어떻게 왔어? 이것도 알지. 어, 100년 안 걸친 거야. 100년 안 걸어. 안 걸어. 맞은 거는 안 걸어. 3년이라고 헷갈렸을 텐데. 아니야, 3년이었어. 6번 다음 중 위스키 종류와 제품이 맞지 않는 것은? 싱글볼트 글랜비디시 맞고요. 버번 메이커스 마크 맞고요. 근데 너 메이커스 마크 좋아한다는데 버번인지 몰랐지. 나는 여기서 고민하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미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블렌디드 발렌타인 30은 사실 싱글볼트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가지고 넣었는데. 네 알지. 그래서 이 작가야 18년 아니죠. 7번 위스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몰팅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알아? 찍었지. A 맞지? 찍었지. A인 거 같은데. 근데 그러면 확실히 잡아. 증류를 두번 거치는 과정이 위스키에 있을까 없을까? 증류를 두 번? 어. 그건 모르는데. 위스키를 캐스크에 넣어 숙성시키는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증류 후 물을 첨가해 도수를 조절하는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 이제 세 개 다 틀리면 끝나? 아 그래 합격이네 일단은. 일단 합격이네. 자 다음 중 위스키 관련되지 않은 인물. 리차드 패터슨. 더 노즈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 그리고 짐이 러셀. 와일터키를 만드신 짐이 러셀. 데니스 로드맨 알아? 이거 아니지 뒤로 내 거지. 데니스 말콤이야 데니스 로드맨이야. 지금 기회 한번 줄게. 어차피 합격했으니까. 로드맨. 로드맨이 맞는 것 같아? 로드맨이 관련되지 않은 맞는 것 같아? 어. 인상 좋은 것 같아? 근데 길거리에 데니스 안 길거리에 마이클 조던과 한때 그 농구를 시청하고 있었던 데니스 로드맨. 북한도 갔다 오신. 데니스 말콤은 또 전설적인 글랜그란트. 글랜그란트. 아. 자 9번 다음 중 소위 CS라고 부르는 캐스크 스팅스 위스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알았어? 맞죠. 아, 알고 있었어? 솔직히 찾았어 알았어. 아니 이거 약간 그 애매했어. 애매했어? 어떤 거랑 애매했어? 캐스크, A라. A 캐스크에서 직접 병에 담아 도수를 조절하지 않는 위스키랑 헷갈렸어? 헷갈린 건 아니고 확실치 않았어. 확실치 않았어? 근데 캐스크를 두번 거친 위스키가 확실했어 나한테? 어. 아, 왜냐면 캐스크 들어온 게 있어. 아. 너무 캐스크. 땡! 이거는 저거지 캐스크에서 직접 병에 담아 도수를 조절하지 않는 위스키. 아, 그래? 물을 안 넣는 위스키를 실수라고 하는 거지. 원해. 에라이. 자 10번 위스키 숙성 과정에서 엔젤스 쉐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건 알고 있었어? 아니 뭐 찍었어. 이거 찍어 어떡해. 증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맞아? 그게 그거야? 나 모른다니까. 숙성 중 증발하는 위스키야. 그게 맞는 거 같아. 맞아. 90점. 자, 90점. 합격입니다. 통과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드디어. 어쨌든 우리 위린이 키우기 시즌 1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 너무 졸업. 졸업. 일단은 위린이는 졸업한 걸로. 이 정도 맞았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럼 이 정도 맞았으면 위린이 아니지. 이 정도는 인정. 이제 중민은 얼마짜리부터 시작하나? 이 합격에 대한 뭐 소소한 포상 중에 하나로 뽑기. 오늘 야. 이제 객관식 찍은 걸로 봐서는 엄청난 게 나온다. 감이 좋아? 자 5,000원짜리 최하 5,000원짜리부터 일본행 비행기 티켓까지 있어.
자, 왕복 티켓이야. 거기까지 있어. 나라는 내가 원한대로. 빵도 있어, 빵도. 일본행이라니까 뭘 나라라고 그래. 자, 빵도 있고요. 빵도 있어요. 자, 자, 오퍼! 이거야? 골랐어? 이거야? 너가 뽑아야지. 아니 안 봤어. 한번 바꿀 기회를 줄게. 뭐가 다른가? 우리도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안 봤는데 안 봤으면 우리가 한번 다른 걸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다른 뽑을. 진짜? 그럼 뽑아보고 나중에 비교해보자. 이거는 이건 제끼게. 얘는 제끼. 오늘 두 번째 고민했던 게 정답이 많았으니까. 왜?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결국 오케이 이거야? 어 아니 너가 직접 해, 직접 해봐. 나 먼저 가는데? 아니 같이. 네, 같이 나 먼저 볼게. 읽어줘 그 대신. 봐봐. 어. 오오오오 10만 원 바에서 먹기 바나트 돈으로 와. 아니 10만 원 바에서 먹기 너 돈으로도 있었어. 이거 뭐야? 그 이건 뭐였을 거야? 오! 쪼녀 블루! 블루. 아, 와! 에이. 빈병! 아, 아! 이게 더 재밌었을 텐데! 아, 아 대단한데! 아. 잘못하네. 여기 그것도 있어! 뭐? 일본행 비행기에서 떨어지기! 어? 일본! 오! 야, 저 일본! 일본에 비행기에서 떨어지기! 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빠를 또 같이 가야겠다. 나중에 빠가는 영상 한번 또 찍읍시다. 콜. 오케이. 콜 콜. 자 마지막 뭐 먹고 싶은 거 한잔해. 나 안 먹어본 거 먹을래. 이거 안 먹어본 거 같은데. 아 틸링. 틸링. 어때? 이거. 어 그거? 어. 그래 그거 먹어봐. 싱글 몰트. 어 냄새도 맡아봐. 응. 내가 좋아하는 냄새. 먹어? 조금만 술 먹기에 커피를 끊었어. 아 그중에 뭐 하나만 끊으면 된대? 두 개 다 안 좋은데 커피가 좀 좋대요. 아 카페인이도 안 좋구나. 응. 알코올보다. 자 일단 향을 맡아보시고 확실히 괜찮지? 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짠하고 먹어야지.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도수는 46도 필링 싱글 몰트 위스키. 고생했어. 고마워. 고생했어. 수고했어. 한번 더 하자. 너무 잘 다져.